안녕하세요. 클라리넷 연주자 김정희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클라리넷을 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준비물은요, 마우스피스랑 배럴까지만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먼저 에 하는 이 모양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, 그냥 에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턱 모양이 쫙 펴져야 됩니다. 자, 지금 영상을 만약에 보고 계시는 분들, 이턱 모양을 확인을 하시려면은요,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거울을 보면서 체크를 해주세요. 나도 모르게 처음엔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, 점점점 이렇게. 쭈글쭈글. 그리고 입이, 이렇게 미운 입이 점점 되실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거울이 필수입니다. 자, 그리고, 에 했을 때요, 보시면, 아랫니가 윗입술을 좀 누르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입술 아래로 아랫니가 이렇게 조금 압박하는 느낌? 그래서 나중에는 연습이 조금 길어지면 아랫입술이 좀 많이 아리고 아플 거예요.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참아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윗니. 윗니는 여기 앞니 두개 있죠? 요두 개로 여기 마우스피스 위를 조금 잡아주는 역할. 꽉 깨무는 역할이 아니라요. 조금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고정만 해주시면 됩니다. 근데 여기 보면은 저는 벌써 마우스피스에 두 개의 이빨 자국이, 치아 자국이 이렇게 났어요. 조금 힘을 많이 줘서 그렇거든요. 네,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이 정도만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낼 때, 리드가 굉장히 심하게 진동하는 느낌이 이 아랫입술에 처음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 좀 간질간질한 느낌이 난다 하시면 마키하고 계시는 거예요. 클라리넷은 바람을 불어서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 시작이 바로 이 리드의 떨림입니다. 그게 충분히 울릴 수 있도록 아랫입술로 너무 리드를 압박하시면 안 되고요. 자, 설명이 너무 길었어요. 자, 바로 한번 소리를 내기보다는 한번 바람을 불어볼게요. 자, 에. 윗니로 고정해 주시고요. 소리는 바로 안 낼게요. 바람을 한번 불어볼게요. 자, 거울 보시면서 입 모양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주세요. 자, 바른 입 모양이 완성이 된것 같다. 자, 그러면 이제 소리를 내볼 건데요. 지금은 악기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. 다시 한번. 자, 악기를 이렇게 물었을 때 각도도 굉장히 중요해요. 악기를 너무 둘지 마시고, 너무 당기지도 마시고요. 자, 요 정도 각도. 보이시나요? 이것을. 저는 요 정도 각도로 불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시면, 될것 같아요. 자, 세팅을 전부 다 해보고, 소리를 다시 한번 내볼게요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악기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악기 조립하고 부는 것까지 다 연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운지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